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는 이 힐링 스팟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약간 신선 노름. 아, 신선. 약간 이렇게 바다가 흐르고 강이 흐르고 배산 임수. 아, 이렇게 벌리고 써요. 아, 자, 잠깐만. 네. 두릅두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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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아름다운 강산.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로트 배짱의 프린스찬 김수찬입니다. 우리 박정보 형님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힐링 테마를 이렇게 섭외도 하고 하, 역시 이게 이런 장소를 섭외하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기 어디예요? 웬 물이 이렇게 좋아? 어디예요? 일부러 제가 섭외한 곳입니다. 아, 근데 저랑 노셨어야 되는데 제가 더 제대로 놀게 해줄 수 있는데. 배산 임수 느낌으로 이제 장소부터가 아~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야,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게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이것저것. 야! 저러고 오셨더라고요. 야, 나 래퍼인 줄 알았네. 아. 오! 배짱님! 아! 아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유. 어색해. 아직 어색해. 가죽이 만났어요. 그래? 바로. 네. 이렇게 벌리고 써요. 아, 자, 잠깐만. 네. 자, 잠깐만. 네. 제가 어제 이걸 빌렸거든요? 네. 머리가 살짝 자란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솔직히 이게 좀 더 좋아 보여서 실례가 안 되면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가서 제가 탈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어제 빌렸는데 머리가 좀 자랐나 봐. 바이크 뒤에 얻어 타. 네. 헬멧도 같은 대두끼리 상부상조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들어가면 내가 네. 더 작은 야! 더 작은 야! 조금 전에 자 이거까지 안 들어가면 저는 이게 뭐라고 떨리냐? 이제 저가 안 들어. 안 들어가면 택시 타고 와야지. 퇴근이야, 됐네. 그렇죠, 마이크 하고. 응? 네, 자, 네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좋아요. 아, 됐죠. 자, 그럼 가시죠. 배짱의 투어 출발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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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배짱의 투어 화이팅! 오늘 화이팅! 힘내자! 자, 이제 또 다음 장소로 달려요. 시간이 아깝거든. 재밌더라고요. 근데 바이크가 매력이 있다. 이야! 네. 와, 오늘 진짜? 오! 조심하시고. 아, 진짜 오늘 바이크 원 없이 타시죠? 네, 이 좋은 공기 딱 마시면서. 올 때 동안 계속 바이크로 이동했잖아요. 그랬죠. 지금부터는 발에 흙을 안 묻히실 수 있도록 뭘 불렀습니다. 입장합니다. 플러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런 건 너무 좋잖아. 제가 불렀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잖아요. 힐링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짝 늦으셨는데 이거 혹시 오토바이도? 네, 발렛 됩니다. 발렛 돼요? 발렛이 돼요? 아, 오토바이 발렛이 돼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얘를 이걸. 저 바이크 무거운데. 이거 소중한 겁니다, 저한테. 에이, 빨리 타, 빨리. 아, 저 그럼. 빨리 타. 지금 바이크 어떻게 될까 봐. 저 소중 무게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기 계속 이렇게 흙 안 밟고. 네, 흙 안 밟고. 자.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아주 최고의 장소를 섭외를 해놨습니다, 회장님. 난 저거 너무 좋더라. 골프장이 살아 보는 거 아니야? 그러기 걷기가 싫어. 아우, 너무 좋잖아. 공기 막 바람도 맞고. 저번에 네. 제가 놀랐어요. 보시면 압니다. 정말 여기 이런 곳이 네.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 찾게 있어요. 뭔데, 여기? 수영장이야? 뭐 수영장도 있네? 수영장. 와, 우리나라 이런 데가 있어? 테마 캠핑장. 옆에는 계곡이야?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어. 저 어디야? 개미님이 네. 캠핑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준비한 글램핑장이에요. 아, 글램핑 나 좋아해요. 그렇죠. 경치 보세요. 이야. 우와. 우와. 와. 그림 같잖아. 신윤복이 울고 가 약간 진경 산수화 같은 느낌. 병풍이네, 병풍. 와. 따닥따닥 붙어있는 건물들 사이에서 있다가 이런 딱 트인 공간을 오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일로 오셨죠. 오.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야, 수영도 하시네. 뭐 나한테 땅 보여주러 온 사람. 아, 아니야. 부동산 같아, 부동산 같은데? 오늘은 땅 사라 하는 아닙니다. 거. 오늘은 일 얘기는 일절 금지입니다. 일 얘기 금지. 이리로 가셔가지고. 응? 자, 좋잖아. 와. 야. 대박이다, 대박. 속이 뻥 뚫려. 와. 나 바보였나 봐, 지금까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아, 자책하지 마세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기서 내려다보는데. 아. 여기가 그 네. 쉬실 수 있는 네. 안락한 네. 숙소. 이게? 숙소. 이야. 우와.
좋죠? 저도 뿌듯했어요. 침대 엄청 넓은데? 가족끼리 가도 다 저기서 잘 수 있겠다.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은 네 명이 충분히 눕네. 자, 누워 계신데 뭔가가 조금 뭔가가 이 답답한데? 답답해. 코트를 이렇게 해놨어. 코트는 답답해. 예. 오. 이야. 와! 전동식 커트. 마음이 답답할 땐. 누가 이런 거야? 최첨단 시스템. 자, 이게 음성 인식 기능이 딱 있습니다. 이 김수찬 목소리만 딱 음성 인식되게 딱 해놨어요. 난 안 되고? 네, 안 되죠. 왜냐면 이 배짱이만, 이게 배짱이만의 특권입니다. 자, 하다가, 야, 닫아. 아니, 제 목소리만 된다니까요. 아, 그럼 나 해보자. 야, 닫아. 오! 닫아. 오! 그래. 오! 대박인데? 하다가, 야, 멈춰. 야, 그냥 거기까지. 오! 음성 유지. 우와. 대박이다. 야 닫아. 아예 제 목소리만 되니까요. 아, 나 해보자. 야 닫아. 오. 닫아. 오. 나 저 몰랐었어 처음에. 처음에 속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줄 모르고 음성 인식한 줄 알았어. 놀 진짜 놀라셨어. 오, 좋은데. 아. 이게 방 안에 있을 때랑 또 다른 느낌. 네. 해먹입니다. 여기 해먹을 원래 해먹이 딱 늘어지기가 딱 좋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살짝 몸을 싸는 느낌으로 가져가. 참 솔직해. 애기 눕히는 느낌으로 제가 눕혀드렸습니다. 아니 쏙 들어가시네요, 귀엽게. 저 처음 타봤어요. 아 그래요? 처음 타신 게 표시가 나는 게 그렇게 기대해야 되는데 긴장하셔가지고 긴장했어요. 끊어질까 봐. 맞아요. 팔이 나와 있잖아요. 제 중심 잡으려고 혹시 지금 모르니까. 보니까요. 티 나네.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데를 찾았어? 너무 정말 와 정말 예쁘다. 아 잠이 오네. 진짜 저도 잠오는데요. 준비된 게 많은데. 아 그만해요. 아유 아닙니다. 아 자연이 진짜 좋아요. 자연이 어머나. 아 왜 배고? 정말 배곡 소리 너무 소리 예술이죠. 지금까지도 완전 행복한데. 아니 무늬가 없는 티는 아예 안 입으시네. 모든 티가 왜 이렇게 무늬를 사랑해? 너? 아니 대단하다 진짜. 지금까지 그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예. 보니까 그러네. 무지 티가 아예 없네.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거야. 바지도 봐 바지도. 바지도 뭐 현란하고. 이렇게 맞다고 하더니 신선이 따로 네. 없네. 야 공기 한번 마셔보세요. 자 오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이 힐링 스팟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약간 신선 노름. 아 신선. 약간 이렇게 바다가 흐르고 강이 흐르고 배산 임수. 제대로 배우긴 배웠네. 국사 시간 안 줄었어요. 나름. 이것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약간 이런 데서는 약간 이런 느낌의 약간 라이트한 거, 앤티크한 거. 야, 저 옛날 오버. 저 요즘 야, 유행이에요. 진짜 오히려. 레트로 감성. 지금 유행.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또 옛날 거. 옛날에. 야, 진짜. 그 검색을 했어요. 네. 맛집 검색을 해서 나름대로 약간 카피한 겁니다. 아, 이게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아, 저 테스트용 아니죠? 대미님을 위해서. 아니면 테스트용 아닙니다. 충분한 연습과. 네. 요리 좀 해요 평소에? 아니 그냥 겸손해요 요리에 있어서는. 근데도 노력을 했죠 우리 또 개미님을 위해서 종복 개미님을 위해서 손 이렇게 열 제자 둘 셋 이거 몇 바퀴 돌리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4번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자 이게 솔직히 이 두루비 네. 영양 만점이잖아요. 자 미슐랭 미슐랭 근처에도 못 가본 믿음은 그렇게 안 가는데 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천이가 저걸 어떻게 뒤집을까? 아 역시 셰프님은 셰프님 걱정돼 벌써. 아 이제 표정이 벌써 뜨뜻. 보약이지 보약. 두룩하면 어떤 노래 생각나세요? 두룩과 연결된 노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두룩 뚜뚜루룩 뚜뚜루루룩. 저는 하나 생각나요. 두룩두룩두 다다다 아, 이게 터질 줄 몰랐어요. 사실 이거 전 버리는 카드로 했는데 아니 너무 아 괜찮았어요. 내가 딱 그 스타일이에요. 두룩두룩두 다다다 딱 내 스타일이야. 최고죠 최고. 근데 두룩을 직접 땄어요 뭐예요? 직접 땄죠. 땄어요? 네. 믿어도 되죠? 네 가게에서 땄어요. 가게에 따져 있는 걸 제가 또 다시 땄죠. 네.
향기 좋아. 들어본 향이죠? 아, 됐다. 할 수 있을까? 향기 너무 좋더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그냥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떨어주세요. 자. 자기도 긴장했어. 자기도 도망갈 준비하면 저는 어떡하고. 안전하게 할까? 안전하게.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바닥 흘려가지고. 네. 안전하게. 그래서. 네, 잘하네. 잘 이겼어. 반죽이 두꺼워서 웬만하면 넘어가네요. 진짜 부정적이시네요. 반죽이 얼마 없어야 돼, 저거는. 배고파서 맛있을지, 진짜 맛있을지 한번 볼게요. 아, 맛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안 찍어도 되는데, 무조건이에요. 그림상. 내가 한번 먹어보고 찍어먹어야 네. 되는지. 아, 다 간이 돼 있어서. 두릅 본연의 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때요? 좀 찍어보게 안 돼. 아, 좀 찍어보게. 원래 두릅이 살짝 또 좀 특별한 맛이 있어요. 좀 찍어주세요. 나 신났어. 우리 재민님을 위한 완벽한 힐링 준비. 솔직히 파전하면은 이런 전하면은 뭐 생각나십니까? 막걸리죠. 준비했습니다. 먹고 싶어 죽겠어요 지금. 막걸리 흔들려야 돼. 막걸리 흔들려야 돼. 아 힐링 되고 계신 거죠? 아우, 아유 먹고 싶어 죽겠어요 지금. 주당으로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종복 개미 형님 힐링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아 저도 한 잔 받겠습니다. 아유 자 흔들어서 드릴게요. 네 흔들어서. 이렇게 햇살 좋은 날이 더 힘들어. 위하여! 야! 노래 한 곡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요? 이런 데서 또. 아, 막걸리잖아요, 약간. 막걸리 느낌이니까.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알턴이가 싸졌다고 덩실더덩실 춤을 추는 우리 아버지. 아 좋아 좋아. 종복 개미님의 힐링을 위하여. 위하여!